폴리 DP 9 슈퍼 사이즈 배터리 팩입니다. 외장형 배터리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13 시리얼 곱하기 7 패러럴 입고룹 91개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 배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폴리 케이스 점보 사이즈 조립을 시작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완전히 다 부서져서 조립을 처음부터 제작자가 해야 합니다. 보통 반 조립 보통 케이스는 절반 정도 조립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하츠부터? 케이스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 많습니다. 조립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손이 좀 가요. 키박스 세트.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요. 키박스를 먼저 조립해 주세요. 다음은 배터리 팩 마운트 어댑터를 조립합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조립합니다. 아주 작은 나사가 사용됩니다. 마지막 갈아내지 뭐. 알루미늄 플레이트. 커넥터에 극성 표시를 합니다. 페인트 마커를 사용해서 포지티브 전극을 표시해 주세요. 납땜 위치에 미리 스크래치를 만들어 두세요. 납이 흘러내리지 않고 쉽게 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핀을 너무 오래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납땜 작업 도중에 열을 식히고 다시 납땜을 시도합니다. 커넥터 커버를 끼우고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에 설치합니다. 볼트가 매우 깁니다.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잘 됐어요. 열 수축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배터리 출력 전선에 끼웁니다. 한 장을 끼워서 수축을 한입니다. 추가로 열 수축 튜브를 잘라서 끼워둡니다. 60 FEMAL이 단자를 설치합니다. 됐습니다. 끼워둔 열 수축 튜브를 밀어 올려서 수축시킵니다. 방전 단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설치할 부분을 설명합니다. 방전 커넥터, 충전 커넥터, 배터리 인디게이터 등을 극성에 맞춰서 연결 작업합니다. 배터리 팩 케이스 배선 연결 작업. 페인트 펜으로 커넥터 극성 표시를 합니다. 7월입니다. 단자마다 미리 납을 코팅해 주세요. 전선도 Y형으로 나누고 납을 스며들게 합니다. 단자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단자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습니다. 과열되지 않도록 식혀가면서 납땜해주세요. 조립한 커넥터를 다시 배터리 케이스에 설치합니다. 됐어요. BMS 파워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PMS 연결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끼워버리면 됩니다. 뵙겠습니다. 방향에 맞춰서 끼워주시고 DC 충전 단자를 납땜을 했습니다. DC 5.5mm, 2.1mm 열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절연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 옆자리 구멍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트를 사용해서 조여주세요. 자, 됐고요. 인디게이터 껴야죠. 여기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튀어나온 건 잘라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죠, 이게. 출력 커넥터에 배터리 인디게이터를 연결합니다. 있습니다. DC 충전 플러스 포지티브도 파워 커넥터에 됐어요. 연결을 합니다. DC 충전 커넥터는 핫멜트를 사용해서 보호합니다. 배터리 분류를 시작합니다. 18650-91개를 준비합니다. 한 개당 3500mAh 용량입니다. 10A 정도 연속 방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내구성이 우수한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압이 높거나 특히 낮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압 변화가 적은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배열합니다. 가장 많은 직렬 연결이 가능하게 합니다.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3직렬 7패러럴 이코르 91셀스 포지티브 전극은 절열링을 사용해서 추가로 보호합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엑스노닥스탄 스리오 이코스터리스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손에 묻어있는 많은 땀은 전극을 부식시킵니다. 직접 접촉할 경우 반드시 장갑을 착용합니다. 배터리 배열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배터리는 USB 파워 뱅크로 사용을 추천합니다. 배터리 팩을 수리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니켈 시트를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스폰 용접 시작. 새 배터리와 니켈 시트를 용접 테스트합니다. 처음 설정은 실패입니다.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더블 스폿을 합니다. 용접 파워와 시간을 조절합니다. 충분합니다. 아주 잘 용접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니켈 시트가 찢어져 버렸네요.
대단합니다. 최적화 찾았습니다. 최적화 세팅을 찾았습니다. 용접 주변부는 마스킹 테이프로 가리고 스폿 용접을 합니다. 니켈 시트가 배터리 팩 위로 떨어졌을 때 사고를 예방합니다. 스폿 용접 도중 니들은 매우 고운 사포로 청소합니다. 사이드 A 완성 후 사이드 B를 용접합니다. 반드시 주변부를 마스킹합니다. 니켈이 배터리 위로 떨어질 경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보통 0.15T 이상 도금 니켈 시트를 사용합니다. 고출력 이바이크는 0.2T 이상의 퓨어 니켈 시트를 사용합니다. 5000W 이상 파워를 가진 고출력 스폿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순수 니켈은 용접이 어렵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절연지를 부착합니다. 이 배터리 케이스는 BMS 설치 공간이 넓습니다. 고출력 BMS가 사용 가능합니다. BMS 설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탭들은 배터리 번호입니다. 여기 숫자가 표시된 탭들은 스크래치를 만들어주세요. 미리 만들어둔 스크래치 위치에 납을 녹여서 코팅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배터리 블럭마다 스크래치를 만듭니다. 니켈 시트 브릿지에 만들어주세요. 납을 녹여서 스크래치를 만든 위치를 코팅합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한 칸씩 배터리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기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됐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3.0. 예, 성공입니다. 어우, 전화 오차도 거의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38. 13번에 전압이 안 나오네. 그렇죠?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아, 뜨거워.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터리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비마이너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C마이너스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마이너스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BMS 연결 기본 배선도입니다. B마이너스는 배터리 팩 네거티브, C마이너스 충전 네거티브, P마이너스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입니다. BMS의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 중입니다. C네거티브 충전 마이너스 네거티브 케이블과 연결합니다. B네거티브 연결 중입니다. 배터리 팩 네거티브에 연결합니다. 전선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납을 녹여서 스며들도록 합니다. 납을 코팅한 브릿지 위치에 붙입니다. 남는 전선은 자릅니다. 이렇게 니켈 시트 브릿지에 전선을 납땜을 하면 인두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포지티브 극성도 같은 방법으로 붙입니다. BMS 밸런스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인디게이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완성입니다. 캡톤 테이프를 이용해서 케이블들을 고정합니다. 케이블들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선이 너무 길다면 자르고 다시 납땜하셔도 좋습니다. 와트미터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케이스를 좌우로 벌리면서 조립합니다.
걸리는 케이블이 있다면 집어넣습니다. 케이스 조립 후 전압 검사를 합니다. 완벽하군요. 이제 완성입니다. 제작에 필요한 물품은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